プロデューサーくん、私がお姉さんよ。はい、よろしくね、プロデューサーくん。あ、服ほつれちゃってるよ。お裁縫セットは。힘의 사키 리나미, 3월 5일생으로 나이 17세, 하츠보시 학원 고등부 아이돌과 3학년으로 학생의 서기,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3학년, 똑부러지고 상냥하고 남을 잘 돌봐주는 기숙사의 모두의 언니. 과거에 유닛에 소속된 적도 있지만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취미는 카페 탐방, 화장품 모으기, 특기는 요리, 공제 수혜, 온천을 좋아하는 어른스러운 아가씨, 기숙사에서는 모두의 언니, 학원에서는 학생의 서기, 아이돌과 고교 3학년의 아가씨, 연갈색의 경단으로 묶은 머리와 상냥한 분위기의 표정, 온화하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어른스러운 매력,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포옹력과 모성애까지, 학원맛에서 가장 완벽한 누나 캐릭터. 외모와 분위기뿐 아니라 마음씨 역시 어른스럽고 모성애가 넘치는데, 자기보다 연하인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상냥하며 곤란해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진짜 친언니, 친누나처럼 친근하게 대해주며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은 진짜 순수한 모드의 언니 누나. 특기가 또 요리라서 가끔 기숙사 친구들에게 요리도 해주는 것은 기본. 일상적인 가사력 스펙도 가지고 있어서 기숙사의 언니 누나를 넘어서 마치 엄마 같은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녀의 상냥함과 친절함은 누나력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언니 누나 캐릭터는 학생의 막내 친구들에게도 잘 통하는데, 특히 친하와 우매가 잘 따르는데, 친하의 경우는 학생의 선배들은 무섭고 동구세 중 한 명은 마이페이스, 한 명은 댕댕이꾼으로 날아다녀서 휘둘리는데, 그런 곳에서 유일한 오아시스가 리나미라서 회장이 세나 다음으로 언니처럼 모시고 잘 따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니력, 누나력이 강한 리나미의 아이돌로서의 컨셉은 모두의 누나. 리나미 누나라고 하며 어른아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누나의 아우라를 뿜내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누나 캐릭터지만, 가끔 살짝 배치미적인 면도 보이는데 누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 의식을 하면 너무 부자연스럽거나 오버하는 면도 보이기도 하고, 연기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며 부자연스러운 면을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언니 누나로 행동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상냥하며 온화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가끔 무언가를 의식하면 부자연스럽지만 그것을 빼면 살짝의 배치미, 상냥한 모습의 캐릭터성도 확실하며 오히려 이런 상냥한 면을 부각시켜서 이것 외에는 개성이 없는 평범한 누나 캐릭터 같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프로듀서랑 소꿉친구였다는 파격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둘 다 어린 초등학생 시절 여름방학 동안이었지만 프로듀서와 리나미는 방학 기간 동안 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같이 놀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듀서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시절 혼자 정류장에 있던 프로듀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리나미. 그 우연한 만남으로 서로는 친해지고 같이 놀았던 그 시간이 지금에 와서 아이돌과 학생과 프로듀서과 학생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어릴 때는 리나미가 더 키가 크고 프로듀서는 키가 작아서 오히려 리나미 쪽이 누나라고 서로가 믿고 있었지만, 하츠보시 학원에 와서 다시 재회했을 때는 프로듀서 쪽이 선배라 서로가 놀랐다고도 하네요. 어릴 때 혼자였던 프로듀서, 본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진짜 누나처럼 상냥하게 대해주며 같이 놀아주었던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리나미의 프로듀서 방침은 모두의 누나 아이돌로 자리 잡고 모두의 누나가 되는 특훈을 하기 위해 예전처럼 자신을 프로듀서군이라고 부르라 하며 그때 그 시절처럼 지내다 보니 학원마스 아이돌 중에서 프로듀서에게 유일하게 반말을 하고 선배보다는 진짜 동생처럼 대하는 아이돌은 리나미가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컬처에 있는 누나 속성과 함께 아이마스에서 흔하지 않고 귀한 과거의 인연을 가진 소꿉친구라는 특별한 설정을 가진 리나미. 큰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에게도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나미가 아이돌이 된 이유는 어릴 때 TV에서 본 노래하는 언니를 보고 자기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다 하츠보시 학원에 입학하게 되며 아이돌이 되게 되는 게 그녀가 아이돌이 되기로 한 이야기. 사실 이전에는 아이돌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하츠보시 학원에 입학하였다고 하지만, 학원에 입학하고 아이돌에 대해 알게 되고 클래스메이트들의 활동을 통해 무대나 다양한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노래하는 언니 누나를 넘어서 아이돌이 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츠보시 학원 설정상 고등부 아이돌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실기, 필기, 면접의 합격 혹은 학원장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설정이 있는데, 고교 1학년 아이돌과로 입학한 곳에 보면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입학하고 1학년 바로 학원 내에서 유닛으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곳에서 실력은 검증된 부분. 다만 현재 3학년 프로듀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이돌이 아닌 평범하게 고등부에서 활동하며 학생의 임원으로 지내다가 졸업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1학년 유닛 활동에서 크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리나미가 소속된 유닛의 컨셉은 여동생 컨셉. 작고 귀여운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리나미는 아시는 것처럼 다른 또래들에 비해 키가 크고 어른스러운 느낌과 이미지가 강했기에
여동생 캐릭터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떻게든 유닛에 섞이기 위해 귀여운 스타일의 의상부터 시작해 머리도 트윈틀로 묶고 여러가지로 꾸몄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이 너무 겉돌고 미식한 나머지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지 않아 결국 유닛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 자신감이 잃어서 활동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학교생활 후 졸업을 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포기하기 싫었던 리남이 3학년이 되던 해 푸르서와 만나게 되며 다시 한번 꿈을 목표하게 됩니다. 리나미의 활동 기록과 함께 그간 이야기를 듣고 프로듀서는 과거와 지금도 보여주고 있던 리나미의 진정한 매력, 누나 아이돌을 컨셉으로 프로듀서를 시작. 초기에는 아우라랑 다르게 누나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유이자 약점, 리나미는 한번 그 역이나 상황을 의식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기숙사라든지 학생회 그리고 프로듀서나 다른 어린 친구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언니 누나의 아우라를 보이며 잘 보살펴주고 챙겨주지만 누나라는 캐릭터를 인식하고 연기를 하니 초반에는 국어책 읽기로 누나란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누나 호소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프로듀서의 방침 안에 자연스러움을 배워가며 점점 힌트와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 누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점점 알아가며 자연스러운 연기를 넘어서 진짜 누나처럼 다정하게 치유계 아이돌로 성장하는 것이 리나미의 프로듀서 스토리. 그렇게 모두의 누나 노선을 잡고 열심히 특훈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해 요소가 있을 법한 일도 있고 살짝 엉뚱한 일도 있지만 착실하게 누나 아이돌로 성장해 나가며 모두의 누나 아이돌로 성장합니다. 그 순간 과거의 시간과 이야기를 회상하며 그 과정에서 묘한 기류와 함께 프로듀서를 동생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서 의식하게 되는 리나미. 리나미의 친우도 커면은 아이돌로 성장하는 과정도 중요한 요소지만 과거 소꿉친구였던 인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친우도 스토리는 프로듀서와 아이돌 관계를 넘어서 두 사람하고의 인연과 나아가 아이마스 시리즈 이전 학원이라는 배경을 이용한 학원 로맨스 분위기도 되는 것이 포인트. 일 직전 현장에서 사전 잡사를 하는 모습은 마치 데이트 같고 일을 끝낸 후 길을 잃은 아이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예전 일을 회상하며 너무 무리한 프로듀서를 경관호해주며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을 시작으로 점점 과거의 글씨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릴 때 먼저 손을 내밀어준 리나미를 동경하던 어린 시절의 프로듀서는 이런 동경의 누나라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리나미가 원하던 노래하는 누나에 가까운 누나 아이돌로 만들어 자신의 동경이었던 그녀를 모두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어린 시절 작고 귀여웠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늘름하게 자라서 자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가끔씩 그 시절의 모습이 나오며 누나처럼 다정하게 챙겨주고 같이 지내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 피어난 그 감정이 사실은 동료애가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 신의도 10에서는 하츠보시 아이돌 페스티벌에서 우승하게 되면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장면, 역대 학원 마스 아이돌 중에서 가장 필러브 신호가 지나면서도 소꿉친구라는 설정과 학원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여태 아이마스에서 볼 수 없던 그런 달달한 학원 로맨스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리나미의 친우도 스토리의 포인트. 프로듀서가 없는 선의 세계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학원 선배 프로듀서라는 설정으로 인해 볼 수 없던 두 사람의 관계라는 점에서 이 스토리 내에서만 볼 수 있는 진지한 이야기, 프로듀서 역시 리나미가 정규 라이브 성공 후 자신만의 누나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에 시무룩하는 장면도 나와서 이 둘의 스토리는 아이돌로 성장하는 스토리와 함께 프로듀서와 아이돌 그 이상의 달달함을 보여주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누나가 되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돌 리나미의 담당 성님으로는 우수이 유리씨로 소속은 아이엠 엔터프라이즈 소속이십니다. 일본 나레이션 연기 연구소를 거쳐 18년 4월 아이엠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성우로 활동을 시작. 데뷔 후 초기에는 단역 위주로 활동을 했지만 19년 학원 마스터의 오디션을 받게 되는데 신호등 3인방은 이미 18년 오디션이 끝났기에 후에 19년 추가 6인의 멤버 오디션 공고가 나왔고 당시 그 6명 중 고를 수 있었기에 고민 중 리나미에게 시선이 가며 리나미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리씨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누나보다는 여동생에 가까운 인물인데 오빠라는 존재에 무언가 성망이 있는지 오빠가 없지만 중학생 때부터 오빠가 좋고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런 선망을 애니메이션에서 찾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츠오카 요시츠구시 같은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동생에 가깝고 본인도 그런 쪽의 행동이 많았기에 리나미 그것도 언니 누나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게 되며 리나미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원마스 자체가 첫 오디션이고 동시에 유리씨 역시 아이마스에 깊은 인연이 있기에 해보고 싶었고 도전계가 리나미로 발탁되게 되며 24년 리나미 역으로 첫 홈런 방송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학원마스가 첫 레코딩 첫 아이돌 배역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전 부탁이야 나를 현실로 돌려보내지마 심포니아 스테이지에 디아만트 리네이브 역을 맡은 적이 있으며 실제 디아만트 리네이브 역으로 단체 앨범을 낸 전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모두의 누나, 프로듀서의 누나, 아이돌 리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브컬처에 흔하게 있을 법한 설정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하지만 아이돌 마스터에서는 꽤 희귀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소꿉친구라는 설정. 아이돌과 프로듀서라는 관계를 다루는 시리즈에서 소꿉친구라는 설정.
그렇다고 과거에 잠깐 만난 옆 사무소의 아사쿠라 토오루랑도 너무나도 다른 진짜 어릴 때 같이 놀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관계,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 추억을 회상하며 아이돌로 성장하고 나아가 학원물이라는 배경을 적극 살린 학원 로맨스까지 잘 첨가한 정말 특별하며 신기한 설정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누나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